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중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관상서 고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인중이 길면 장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중이란 코하고 입 사이에 난그 홈, 이 부분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이자 사람이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왜 길면 장수할까? 이 홈을, 코와 입 사이에 난이 인중 그 홈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길가나 논밭 사이의 작은 도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랑이니까는 홈이 파이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링 치러 갔을 때그 볼이 굴러가는 그 마루 사이에 보면 양쪽으로 홈이 파인 데 있죠. 우리가 볼링 치다 보면 그쪽으로 빠지면 도랑에 빠졌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이 인중이 길면 장수하는가 하면, 이 코는 관상에서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오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마, 관골, 턱, 그 다음에 코. 이걸 합쳐서 오악이라고 했죠. 이 코는 중앙토산입니다. 산에 비유한 거죠, 코를. 사람의 기운이란 것은 이마는 하늘에 비유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입은 자연에 비유하면 바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에서 물줄기가 타고 내려와서 바다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인중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래가 넓습니다. 그리고 인중의 모양은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좀 깊어야 되죠. 깊고 아래가 윗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요. 기운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강이 길게 흘러가는 그런 강에는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인중이 길면 이 강이 길게 흘러갔듯이 생명이 풍부하다는 뜻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중이 짧으면, 강이 짧죠? 짧으면 거기에 사는 생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중이 길면 장수하는데 인중이 짧으면 단명한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 올리겠지만, 인중이 짧다고 해서 단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중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장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을 살펴봤더니 인중이 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치는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다섯 분이 다 인중이 긴 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장수하셨죠? 이분은 김수환 추경입니다. 김수환 추경님도 인중이 길죠? 86세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입니다. 김신 선생이라고요. 이분도 인중이 굉장히 길죠? 이분도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송해 선생님. 아직도 왕성하게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송해 선생님도 인중이 굉장히 깁니다. 92세입니다. 올해 나이가. 그리고 이분은 서재필 박사님입니다. 서재필 박사님도 인중이 깁니다. 86세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보선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인중이 깁니다. 92세까지 사셨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분만 여기에 올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중이 길면 장수하는 겁니다. 왜 장수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 이 도랑 이게 길면 여기에 이걸 강에 비유해서 여기에 사는 강이 길게 나 있으면 여기에 사는 생명이 많다고 해서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은 인중이 길면 왜 장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장수하는 분들의 다른 조건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